문자열 1의 자가진단 5번.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두 문자열의 길이와 길이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각 문자열의 길이는 20자 미만이다. 그냥 문자열 scanf로 두개 받고 그냥 %s로 받은 다음에 아까 문자열 길이 구하는 함수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. string length. 그거 구하는 함수 써가지고 길이 각각 뽑아내고 그두개 더해서 출력하면은 끝날 것 같네요. 우선 문자를 이렇게 합시다. 변수도 하나만 해가지고 어차피 길이만 뽑아낼 거니까 캐릭터형 변수 str을 문자열 길이는 20자 미만이라 했잖아요. 21개짜리 선언하고 scanf %s 문자열 입력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구하는 함수 쓰려면은 include 해줘야죠. string.h include 해주고 여기서 길이를 이번에도 length라는 변수를 써봅시다. length라는 변수 써서 length는 str length 함수로 길이를 구해서 넣고요. 두 번째 문자 또 입력 받잖아요. 그 다음에는 length에다가 더해 넣으면 되겠죠? 이렇게 첫 번째 문자를 입력 받고 개의 길이는 9에서 그냥 대입해 놓고요. length 변수에 두 번째 문자를 입력을 또 받아서 똑같은 str 배열에다가 덮어 써버려요. 덮어 써도 상관없죠. 덮어 쓰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새로운 길이를 딱 구해서 이거를 기존의 length에는 이미 이전 문자열의 길이 값이 들어있잖아요. 거기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더한 결과가 들어갈 수 있게.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문자열의 길이를 더한 결과가 length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%d로 출력을 하고 나면은 끝나겠죠. 코리안이랑 아 복사를 못하게 하네. 코리안이랑 잉글리시 두 개를 입력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입력하면은 두 개의 랭스가 13.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. 코리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. 얘가 6개짜리고 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짜리. 6개랑 7개 합쳐서 13. 네, 구해졌죠. 그래서 뭐두개 길이 구해서 그 길이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면 되는 문제라서 너무 간단하죠. 요 string.h 쓰고 문자열 길이 구하는 함수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. 뭐이 함수 안 쓰고 직접 하려고 해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. 너무 문제가 간단하니까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요? 아니면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잠깐 설명만 드리자면은 뭐 포문으로 i는 0부터 i 뿔뿔 막 증가하면서 str에 i 번째가 널이 아닌 동안 쭉 증가하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이렇게 하면은 i가 0 번째부터 쭉 증가하면서 널 문자 찾을 때까지 계속 증가하잖아요. 그널 문자 찾으면 종료되고 나왔을 때그 i 값을 이용하면은 문자의 길이는 뭐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. 근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함수가 제공이 되니까는 요거를 쓰시면 더 편리하겠네요. 네, 그래서 요 코드를 작성을 다 했으니까 제출하고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. C 언어 제출. 네, success 100점 확인이 됐죠.
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문자열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문자열 1번의 자가진단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